오늘은 구매한 통돌이를 볶고 옥수수밭 전체적으로 모두 싹을 방제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 구매한 통돌이를 사용해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통돌이보다 좋은 점이라기보다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통돌이가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고추말 통에 꽂혀 있기 때문에 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끈에 있는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 통돌이가 줄이 빠지면서 고무 호수가 자꾸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과제를 메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제를 해주고 옥수수 밑순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 밑순들을 제거를 하고 다음번에 또 밑순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어느 정도 이제 활착이 돼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돌이가 중간중간에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돌이와 다른 것은 예전에 사용했던 통돌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통돌이와 지금 보시는 이 통돌이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돌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지대, 고정 지지대까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 반면에 새로 구입한 통돌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분리되면서 자꾸 빠지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통돌이를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여 방제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밑둥까지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모두 싹을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정리라는 6월 태양빛 밑에서 옥수수가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쭉쭉 자라는데 옆에 많은 젖순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방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주는 식물을 보고 우리 인간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심히 보실 것은 며칠 전 동영상과 잎을 보시게 되면 질소 성분이 풍부하게 제공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아무 시비도 하지 않았고 모두 싹만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잘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밑가지를 제거하면서 옥수수 나무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청벌레가. 밑둥 작업을 하면서 다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땅.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가 또 이 옥수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잎맥이 하얗게 변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서 벌레를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3 옥수수 농장의 모두싹과 토까기 파워 그리고 자담 오일 사리뼈를 활용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오늘도 제3농장 옥수수 밭에 모두싹과 토까기 파워 자담 오일 사리뼈를 이용하여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장마철인지라 잠시 비가 멎은 틈을 타서 옥수수에게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뭐 여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농부들 또한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대로 이 동팅이를 이용하여 동팅을 이용해서 방제를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지금 배수관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색상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쌍만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세가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쌍만 방제한 것입니다. 다른 시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작년까지는 아로니아가 심어져 있던 밭에 옥수수 유기농 찰 옥수수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수세가 좋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지금 현재 꽃눈이 한두 개 정도 숲꽃 꽃눈이 한두 개 정도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세가 상당히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를 재배하면서 그 사이꼴에 마늘을 식재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토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기 때문에 옥수수가 더욱더 수세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땅 농사라고 하듯이 토질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어느 작물을 재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재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옥수수가 굉장히 수세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과는 달리 이곳은 밭을 거의 맺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밭에 있는 풀들의 진딧물이 붙어 있어서 진딧물을 제거하고자 밭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곳은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수세가 옥수수 수세가 좋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돌이를 이용하여 혼자서 얼마든지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이 말뚝에 통돌이가 꽂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 옥수수 농장에는 칼심질을 방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만들어놨던 개 껍데기를 가지고 만드는 화닥에 칼슘제를 방제해 주고자 합니다. 이 칼슘제를 방제하게 되면 옥수수가 경화될 뿐만 아니라 더 싱싱하고 옥수수 대가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제2 옥수수 농장에는 대가 약하여 제3 농장 옥수수 농장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대가 너무 나약하여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칼슘제를 방제하고자 합니다. 자다 모이고 함께 방제해주고자 합니다. 삼동장.